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아침 7시에 532일 만에 닌텐도 다이렉트가 있었죠. 오동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컸는데 네, 있었는데 일단 함께 보시죠. 드디어 마리오 콜라보레이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마리오 의상과 모자 그리고 코, 수염 액세서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오 시리즈 디자인의 가구들과 아이템이 추가됐는데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 마리오 블록 울타리, 버섯 장식, 별 장식, 동전, 하늘에 떠있는 블록 장식, 신기하게 그 밑으로 다닐 수가 있네요. 그리고 던전에 있는 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블록과 개구리 등 껍질, 다양한 버섯 장식과 마리오 파이프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마리오 파이프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이프에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뿅 짜잔, 섬 다른 쪽에 둔 파이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리오 깃발 아이템도 생겼네요. 여튼 저 파이프는 섬 꾸미기 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형을 새롭게 보는 어떤 시각이 생길 것 같아요. 전 집 앞에 두고 상점 근처에 하나 일단 두겠습니다. 마리오 콜라보레이션은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2월 25일에 업데이트 데이터 배포가 되는데 정작에 이거를 3월 1일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참아야겠죠? 추가된 것들을 다시 보면 1업, 그 생명 버섯이죠. 그리고 블록, 동전, 불꽃, 떠있는 블록, 엔딩 깃발, 큰 버섯 발판, 그리고 파이프, 거북이 등 껍질, 작은 버섯 발판, 슈퍼버섯, 슈퍼스타, 떨어지는 가시 블록, 그리고 물음표 블록, 각종 캐릭터 모자들, 왕관, 수염들, 옷들, 신발들, 버섯 벽지, 블록 바닥, 구름 러그, 달걀 러그입니다. 꽤나 많죠? 아이템이 거의 세트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가 아니겠지? 설마? 3월에 대형 업데이트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설마 이 마리오템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게 버섯이랑 파이프 말고는 이걸 어디다가 쓰라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부디 3월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 외에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폴가이즈가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출시된다는 거, 그리고 스플래툰3가 2022년에 출시된다는 건데요. 동숲 개발진의 대다수가 스플래툰 시리즈에도 묶여있어서 오동숲의 더딘 개발에 이 스플래툰3가 한몫했다는 말들이 진짜 많은데 아주 신나고 박진감 넘치고 혼자 다 하네요. 솔직히 뭐 아주 많이 침난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전살자 닌텐도 제발. 여러분들은 이번 마리오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